네, 뜨거워질 테마로 자동차 쪽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올해 초만 해도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자동차 관련주, 제 머리 뒤에 나오는 관련주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도가 많이 부각이 됐고, LG 헬로비전이 부각되고 있는 거, 아까 조금 전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그런 거보다는 자동차 중에서 전 자동차가 그렇게 썩 드라마틱하게 팔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쪽을 볼 것이냐가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볼 게 현대글로비스. 오히려 만도보다는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대글로비스 생각하시면, 그거 그 자동차 미국, 유럽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거기서 또 갖고 와서 우리나라 파는 단순한 사업 구조 아니야?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어제인가 그저께 이제 중요한 그 언론에 보도를 한 게, 호주의 그 천연가스 그 채굴 업체와 장기적인 LNG 계약을 그 인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이제 HMM과 다른 것은 HM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일반 고속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해와 LA 노선을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수출하는 기업들이 물건을 실었다 내렸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그게 아니라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물건을 하면 니네가 10년, 5년 동안 계속 이 물건을 날라다 줘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호주도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현대글로비스가 LNG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을 근거로 해서 LNG선 발주를 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 단순하게 자동차 운송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LNG 물론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별개 문제 치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눈을 돌린다라는 거죠. 뭔가 기업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지금 이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기업 전기차로 가냐 전장으로 가냐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좀 동떨어져서 보면 이렇게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다. 오히려 만도 같은 경우보다는 오늘 주가가 3%씩 다 올라가거든요. 만도도 그렇고 글로비스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삼고 그리고 전장 쪽 이런 쪽들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흐름인 거고 사실 주가적으로 봤을 때 만도 먼저 보고 현대글로비스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만도보다는 저는 이렇게 확 닦아놓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한성기업 참치캔. 삼성기업이 지금 그 김재철 회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우리 지분 구도로 보면 아드님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비상장에서와 상장에서 합병하면서 상장 비율 문제 때문에 지금 주가가 폭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구조로 보면 현대그룹의 대주주들이 개인 돈으로 만든 회사예요. 개인 사절을 털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과연 현대그룹의 어떤 뭐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가만둘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재벌사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내피셜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장에서 19만 8천 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좀 최선호주 있으실 것 같아요. 전장 사업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자동차 뭐 현대 글로비스까지는 이해한다. 뜬금없는 LG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지전자 같은 경우 맵을 그려야겠네요. 왜냐하면 엘지전자 같은 경우는 3% 올라가고 있죠. 엘지전자가 이제 최근에 그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금요일 날 주가가 한 12%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월화수 월요일 날 오르다가 수요일 날 좀 어제 빠지고 다시 이제 고점을 오릅니다.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윗골이 안 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죠. 목요일 날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 좋았다. 금요일 날 이제 12% 올라갈 때 증권사들이 아침에 리포트를 다 쏟아냈는데 실적은 좋으나 목표 주가 하향 다 냈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갔죠. 또 올라가는 부분 저는 이제 여기서 포커스를 맞춘 게 결국 그거죠. 전장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얘기입니다. LG전자 가전 얘기가 아니라 전장 사업이 올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증권사에서 그렇게 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보면 올 이제 전장 사업이 이제 그 LG전자가 언제적 전장 사업이냐, 도대체 실체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면 저는 이 바닥권에서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올해 한 해 가장 뜨거운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예상대 수준으로 흘러갈 것이고 근데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3%대 12만 7천 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모두 지금 양매수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일단 저는 1차적인 목표가 15만 원이고요.
이거 더 늘릴 겁니다. 1차적인 목표가 15만 원이고요. 손절라인 12만 원 제시해드리겠는데 일단 15만 원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그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무셔도 될 것 같고 15만 원 넘어서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은 20만 원 이상도 저는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인데 조금 더 흘러간다면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시점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렇게 싼 기회에 다시 올까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량주 저점에서 모아가자. 이런 유효한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G전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